저는 사단법인 인디003의 기획사업팀장 신동우입니다. 인디 뮤지션들과 관련된 음반 제작부터 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일들을 기획하고 문화예술 정책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고요. 예술가 분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또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춘마이크 수도권 총괄 PM 더워너트 코리아 용혜정 부장입니다. 더원아트 코리아는 공연과 축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획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내러티브 프로젝트,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문화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대전 문화산업단지 협동조합이라는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행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거기서 저는 기획위원을 맡고 있는 안승현이라고 합니다. 올해 청춘마이크 충청권의 주제는 웰컴 투 선비골 청춘 풍류가라는 주제거든요. 예술적으로 그 모티브가 됐던 거는 풍류예요. 아티스트들이 이제 현대판의 선비라고 저희가 이제 차용을 해서 그 예전의 선비들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시조를 풀면서 같이 즐기고 대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좀 모티브로 풍류 대결이라는 컨셉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예술가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공연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일반 버스킹 공연과 청춘마이크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권역의 특징들을 많이 담은 사업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수도권을 대표하는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청춘마이크를 관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품을 많이 들여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다양성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그 음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더 되게 신선하고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충청도가 이제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되게 아름답거든요. 증평, 보광천 그 미루나무 숲이 있는데 이런 데가 있었어 할 정도로 큰 나무들이 막 쏟아져 있고 뻥 뚫려 있는 그런 개방감도 있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되게 평화롭고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여기서 막 시에 올고 이렇게 놀지 않았을까라고 상상될 정도로 선비의 풍류에 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아닐까? 아니야 다를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도 반응도 너무 좋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공연하는 아티스트도 신나게 했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준비했고 즐기시는 분들도 너무 즐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 예술가 분들이 20분이라고 하는 자기 공연 타임을 활용해서 보여주는 게 좀 주요였습니다. 원래는 청년 예술가 분들이 다른 예술가 분들의 공연들도 함께 보고 콜라보를 진행한다든지 2시간짜리의 레퍼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에 중심을 해서 공연들을 만들었습니다. 주제가 좀 있다라는 점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뭐 시스템도 커지고 그다음에 공연의 내용도 좀 더 풍부해지고 특히 올해는 관객들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청춘마이크는 예술가의 성장, 다양함, 결국은 이야기.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 예술가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저보다 더 어린 청년 예술가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는 그 자양분을 바탕으로 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을 하는 그 엄청난 다양한 색깔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청춘마이크만의 매력이 아닐까.